지난 3일 밤 마산 어시장 청과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석 대목을 맞아 평소보다 더 많은 물건을 들여놨던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인데요.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장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곳을 지키던 상인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건물을 보며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모습에 상인들은 상점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현장 감식 때문에 상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화를 내는 상인도 보입니다. 하염없이 상점을 바라보던 한 상인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니 눈물만 글썽입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내부는 참혹했습니다. 불이 났던 청과시장입니다. 아직 매캐한 연기가 진동을 하는데요. 이 상점 안에 있던 물건들을 모두 타버리거나 녹아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상인들은 혹시라도 건질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바람과 달리 지폐 몇 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거나 냄새가 배어 사용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평소보다 더 많은 상품을 들여와 피해는 더 컸습니다. 식물 파자 등도 있고 해서 그게 뭐 엄청 샀죠. 가게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다 인기소가 타가지고 막다그이 가정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참고로 냉동실까지 다 녹아내겠습니까?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